미관을 해친다며 자치단체마다 간판 정비에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. 청주시는 아름다운 간판을 발굴해서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습니다. 신미희 기자입니다. 더 크게, 더 많이. 도시 미관은 아랑곳 없이 건물 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간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. 변화도 있습니다. 빵가게를 운영하는 이현숙 씨. 2년 전 문을 열 때 남들처럼 대형 간판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개성으로 승부했습니다. 차라리 아기자기하게 가자. 그게 더 보기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고객님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셨어요. 예술 작품 같은 간판은 손님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. 간판 이렇게 보면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게 된 계기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남들과 차별화된 간판은 전체적으로 가게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. 남들처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가게에 어울리는 듯한 이 미관을 좀 살려서. 청주시가 선정한 아름다운 간판은 지난 2011년부터 31곳, 올해도 6곳을 더 찾아 현수막 게시대를 무료로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. 글씨는 작지만 주변과 조화되는 간판이 더 영업을 하는데 업소 홍보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관주도로 아름다운 간판 시상과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. 간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도시 거리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